할렐루야. 오늘도 피아오신 목요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예배자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예배자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오신 목요예배는 항상 첫 시작을 서로 그리팅하면서 환영하고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앞뒤에 계신 분, 조금 멀리 계신 분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멀리 안 가시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90초예요. 1분 30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간이 가는 동안 내내 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자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첫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눠봅시다. 할렐루야.
어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우소서 부으소서 배우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귀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의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영광 높이는 삶이 되길 원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바라시는 예배자, 그 제자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에 주여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질병한 찬양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Oh,
오셔서 그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짖어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계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의 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내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나 그 길을 보네 주의 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으십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순간들,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과 눈먼 자의 빛 되신다는 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주실 분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들을 눈뜨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대신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을 넘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그룹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그 초청과 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중심 되시고 사랑의 중심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의 집이 되길 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습관조차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추구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나의 정욕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손바람으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넘어져 있는 나에게 이미 손 내미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복된 모든 죄를 덮으시고 복음의 중심 되시고 사랑의 중심 되시는 그 나의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내 안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언제나 중심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주님 손 붙들고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던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던지 어떤 말씀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 담아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질 때,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행동하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이 귀한 헌금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에, 한 영혼이 지쳐 쓰러져가는 그 영혼을 살려 일으키는 데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세워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실 때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 돌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서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와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아오시 목요예배에 나오신 예배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피아오시 시작합니다. 피아오십은 예배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분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다만 인증샷 및 기록은 축복 시간 이후 9번, 10번 빠른 찬양 때 가능합니다. 피아오십의 정규 3집 앨범 블레스드의 USB 및 악보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피풀몰,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오직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예배 전후에 1층 판매부스에서 정규 앨범 USB와 악보집, 그리고 2024 피아오시 굿즈를 판매합니다. 티셔츠와 키링은 품절되었지만 대형 바스타올, 장우산, 텀블러는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안내는 피아오시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오십의 공식 카페를 소개합니다. 피아오십 예배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피아오십 팀원들도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카페 개설의 가장 큰 이유는 피아오십 예배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카페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피아오십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사역 소식 안내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수원 제일교회에서 수원노예 주교연합회 찬양집회,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경남 고성교회에서 피아오십 초청 찬양집회, 11월 10일 주일 오후 8시 오륜교회에서 2024 다니엘 기도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강화중앙교회에서 강화동치반 여성교회 주최 청소년 청년을 위한 피아워십 찬양집회,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순천중앙교회 Praise the Same God 집회에서 피아워십이 섬기게 됩니다. 인근의 예배자분들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교회 예배자 양성을 위한 피아워십 클래스 9 2024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모집 분야는 보컬, 피아노, 신디,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어쿠스틱기타, 드럼, 첼로, 영상, 음향, 디자인 전 파트가 오픈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과 1대1, 1대2 수업으로 진행되오니 관련 구글폼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피아워십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은 정규 4집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과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배자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1층 로비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피아오신 목요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예배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저는 짧게라도 짧게나마 빠르게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요,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여러 또 교회와 또 여러 사역들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 그 방문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특별히 피아오시 목요예배에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목요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이동선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졸업했다 해서 예, 그 이렇게 또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박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오늘 정말 이 워십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달동네가 그렇지만은 많은 그러한 그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 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앰뷸런스 소리가 삐뽀 삐뽀 들려요. 그러면 어떤 집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컸고 제 친구들도 함께 그렇게 자랐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에 뭐 저희 동네에 함께 자란 애들이 꽤나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친구로 삼아서 저도 부모님께 많이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요 한 학생이 저보다 한 3살이 많은데요 3년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지역에서는 꽤나 주목을 쓰는 걸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그 옆 동네에 산 그 옆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이 아이가 흠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복수를 해야 한다고 이제 옆 동네하고 패싸움을 벌이는 그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키도 크지 않았어요. 키도 크지 않고 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패싸움에 함께 나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싸움도 잘 못해.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쪽수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 쪽수만 채워달라. 이건 기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아주 기를 죽여놔야 돼.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래 그러면 뭐 쪽수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갈게 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그 싸움터로 향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 가는 걸음에 자꾸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싸움터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데 제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가 그 싸움터에 가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발걸음을 싸움터에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터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싸움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40명의 그 동네에서 꽤나 주먹을 쓴다는 아이들이 각종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는 패싸움을 벌였는데요. 두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이틀 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 상황의 중대성과 그리고 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곧바로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은 내가 그 죽은 아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셨구나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현장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매우 사소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한 문제에 대한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로 보시게 되면은 그 열두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발생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함을 통해 가지고 형제 나눔을 실천을 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형제를 훼파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근간인 서로 나눔의 정신을 훼파하는 그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체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형벌도 죽음으로 감당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모여든 뭐 한국인 2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바로 팔레스타인의 삶의 기반을 두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고아와 과부들과 외지에서 온 이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과부의 겉옷은
전당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추수 때에 곡식과 포도나 그런 것들을 이 과부와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일부러 밭에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렇게 과부들과 고아를 위한 명령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밖에서 죽으면은 천국의 지하에서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어야 천국의 영광을 본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과부들을 보게 되면요, 이 헬라파 과부들은 타지에서 남편이 죽은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서 죽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고,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끼니를 떼어야 하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팔레스타인에서 삶의 기반으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이 가난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사건이지만은 실은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과부들에 대해서 얼만큼 그 관심이 지대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과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에 안나라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가 과부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외동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재판장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이나 이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돈 많은 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의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어다 버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청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란 그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을 정나라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과부라는 존재는 본인을 대신해서 나서줄 보호자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 배려에서 잊혀지기도 쉽고 배려를 일시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배려를 고려할 때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항상 논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애를 나누고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도 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재산은 점점 줄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졌습니다. 왜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만 우리들의 재산을 팔아서 저 가난한 땅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을 버리고 그 타지 가운데 돌고 있는 저 가난한 과부들, 가난하고 노동력이란 전혀 없는 그 과부들, 우리의 재산만 축내고 있는 그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게 된 것이 어찌 우리들의 잘못이란 말인가? 나라가 망해서 외국에서 헤매며 각종 슬픔과 서러움에도 애쓰며 살려고 노력한 우리들의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형제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들의 교회가요, 날마다 그 새끼를 외지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도 많지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심각하고 현실적인 그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의 결정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 봉사할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큼 심각했냐면은 이 열두 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에 장애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기고 받아들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뽑는데요. 누가 뽑혔는지 5절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면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특이한 것은요, 이 일곱 사람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입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표현을 보면은 이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흔히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형태나 패턴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방인을 대할 때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7인들의 헬라식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의 7명을 이 사람들이 뽑았다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얼마큼 성숙한 그러한 공동체였겠는가? 그렇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두 그룹의 상대방,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개하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큼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결정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이 선택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좋은 결과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면은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고 5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열두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한 자들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사건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핍박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일곱 명을 뽑은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비로소 복종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 결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곱 명을 선택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을 섬기게 된 일이 어떻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을 가져올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그 이유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열두 사도가 내린 그 결정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 그리고 과부를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봉사의 계층을 나눈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설교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 일이 봉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로 지금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열두 사도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는 기도와 설교에만 집중해서 나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 듣기 좋아하는 그 마리아는 칭찬하고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의 분주함에
함몰되어 있는 그 마르다를 지적한 것이지 그녀의 아름다운 봉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마르다 언니를 좀 불러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구제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접대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는 누가복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사용되었고 최후의 만찬에도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 과부들을 구제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종말론적인 식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어떤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종말론적인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의 순교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 필립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과부들을 과부들의 식사에 대한 그 봉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일곱 사람의 사역의 범위는 단지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멈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도들이 감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실제로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열두 사도들의 그 결정은 봉사하는 일의 계층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모임의 계층도 나누었어요. 선출된 이 일곱 사람들의 구제의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그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원망을 하니까 그럼 너희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희 헬라파 과부들을 공제해라, 구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어서 좋지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사람을 자기들이 구제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게 되지요. 하지만 이 결정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그 구제만을 분리시킨 것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까지 분리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 헬라파는 헬라파끼리,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끼리 각각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온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는 이방인들이, 니골라처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모임이 분리되자 그들은 마음 놓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마치 좋은 결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한 차례의 박해가 있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이들에 대한 핍박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장 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이들 제사장의 무리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논쟁에 예루살렘 교회는 휘말리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의 성장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 교회에게 지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몇천 명이 하루에도 3천 명, 4천 명이 모이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기독교 성장을 막히고 결국은 가장 가난한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 6장의 열두 사도들의 결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도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한다면 어느 곳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마심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어디에 지금 어느 곳이 지금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과 11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후에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교회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에는 사도들이 없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흑인도 있어요. 여기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도 없이 시작한 교회예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이나 누가 헬라파 유대인인지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록 조롱의 거리로 그렇게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목수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실상은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 성령의 명령에 그 이유도 잘 모르면서 순종했고 그에 앞서서 금식하며 기도한,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한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안개 가운데 있습니까? 안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내 마음의 그 고통과 내 마음속의 그 염려를 주체치 못해서 가족에게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민감하심,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보이고 내 마음속의 고통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안개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네 앞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할 때에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결국에는 내가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대신 주님, 결국에는 내가 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왜 내게 구세? 왜 내게 구세? 믿음과 꼭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한참 변한지 난 알 수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내가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또 공급과 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흘러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 한번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피아오신 목요예배 가운데에 멀리서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나와달라 뭐 일어나달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네, 또 우리 여기 멀어 괜찮아요. 멀 거예요. 파주 문산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중국 베이징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또 계세요. 괜찮아요. 밀양에서 오셨답니다. 와. 네, 저희들이 매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축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늘 이 블레싱 시간 때는 널 부르신 뜻 너의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주님의 계획은 크다는 것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한 번 더요. 널 부르신 뜻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 피아워십 목요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피아워십 유튜브 예배 영상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중국 베이징 또 밀양 또 파주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는데요.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남은 이 댓글로나마 또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우리 많은 예배자분들께서는요, 매주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스토리와 게시글로 또 피아웃이 목요일별 태그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거 제외가 돼서 기분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겠어요? 네, 여기 정말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또 계세요? 네, 저기도 계셨고요. 또 어디 계실까요? SNS를 하지 않는데 저 선물 받고 싶어요 한번 손 드시면 돼요. 네, 저 2층에 선물하니까 갑자기 손을 막 드시는데 저 이게 세 분 드셨고요. 네, 손 드신 분들은요 1층 로비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우리 또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누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로비에 가시면요 피아워십 얼마 남지 않은 굿즈와 또 정규 USB 앨범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 때 나누긴 했었는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한정판 굿즈를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판 굿즈는요 얼마 없어요. 아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 수도 없을 정도의 한정판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정판은
모든 판매 수익금은 작은 개척교회, 밑자리교회 모든 전액의 헌금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굿즈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1층에 가시면요 피어워십 굿즈와 USB 앨범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구입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나와 여러분들 주변에 생일이 다가오는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기프티콘이 아닌 피어워십 굿즈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시라면 우리 피아팀에게 제가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를 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악한 위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모습으로 행동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노력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에 갈급함으로 호소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